저는 그런 범죄 영화들이 범죄자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아동학대가 있고 가족이 해체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막 범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저는 2017년 4월 30일에 경찰청 프로파일러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기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죄를 빨리 체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좀 주력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러들은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없습니다. 저는 1,500건 이상의 범죄 현장에 나가서 2,000구 이상의 시신을 봤는데요. 그 어느 현장도 다 기억에 다 남지 잊어버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은 살인을 추억하는 범죄자들한테 해야 될 질문이고요. 그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 얼마나 아팠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조종하고 통제하는 건데, 미용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을 유인을 해서 공격을 할 때 아주 큰 범행 도구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통제감을 경험을 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공격을 하고 사망을 하고 나면 피해자를 그냥 유기해버린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해자를 오랫동안 자기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아니면 살해한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위를 하느냐 여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강호순하고 이춘재는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범죄자가 상당히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강호순이 애초에 성적 연쇄살인범이고 유영철이나 정남규는 성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그것보다는 보다 더 감정이 표출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살인의 충동을 결국은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죽는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자기 그 충동, 욕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뭐 피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돌려본다든지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처를 해나가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 자체 혼자 경험하는 이 감정은 아마도 자기가 더 이상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떤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한 지금 한 수만 번 듣는데 그런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 투입이 됐었고 그 범죄자를 제가 직접 만나고 면담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영화를 또 가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범죄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창작이지만 범죄자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상황들을 자꾸 만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그 범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우리가 비난이나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굳이 그렇게 뭐 설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기존에 일어난 한국의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그런 동일한 경험들, 뭐 가족의 해체나 학대나 또는 어떤 트라우마나 막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포함한 어떤 그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없는 이런 그 시스템, 구조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게임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이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본다면 그럼 결국 범죄자 개인이 잘못이 없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이해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범죄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타고나느냐 물론 뭐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그 의견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지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가 되느냐를 개별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동학대가 있고 가족이 해체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막 범죄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